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크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요. 새로운 갱신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갱신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갱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이 없을 리도 없지만 설령 혹시 응답이 당장 없다 하더라도 250년 후에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은 250년 만에 온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250년, 200년, 250년을 내다보면서 응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 갱신을 해야 돼요.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갱신하는 겁니다. 공룡이 왜 멸종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계속 갱신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이요. 이 시대에 아무리 성공을 해서 공룡과 같은 인물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갱신을 못하면 거기에서 어느 날 빠져 죽습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탑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앉아 모든 것이 앉아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무너집니다. 왜? 갱신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 재앙을 입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갱신을 제때제때 못하니까요, 일곱 번이나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안 되는 곳에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안 돼요. 제대로 갱신하면 다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갱신해버리니까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제일 잘한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갱신을 잘했습니다. 뭡니까? 본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일만 생각하겠다입니다. 어떻게 갱신해야 되느냐? 갱신도 여러 가지입니다. 라스베가스로 갱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춤바람이 나가 갱신하는 사람도 있고 베라벨란 갱신이 다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갱신이 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누리고 전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데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느냐?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냐? 뭔가 잘못 생각인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시간표대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늘 여기에 대한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디서?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도들, 제자들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갱신해버리니까는 담대해졌습니다. 그 어디나 천국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갱신해야 됩니다. 무슨 갱신이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쪽으로 갱신을 아무리 해도요, 그리스도 못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못 붙잡고 성령 충만 못 붙잡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면 자꾸 문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갱신해야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다운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교회는 한 명만 있으면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전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팀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한 팀, 진짜 전도하는 한 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굉장히 순수하고 성도님들이 좋은데, 이거 그냥 피톤처럼 예배에 왔습니다, 갔습니다, 예배에 왔습니다, 갔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헌신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기도도 하는 게 있고요. 기도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기도 대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 교회의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되겠다. 기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전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로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쪽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쪽으로 갱신한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른 갱신은 아무리 해도 그게 헛소용입니다. 우리는 다른 쪽의 갱신을 빨리빨리 해요. 이 사람 따라잡고 저 사람 따라잡고 어떻게 하면 돈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만 자꾸 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서 다 무너져버린다. 두 번째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복음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다른 것 붙잡고 갱신하면 안 돼요. 복음 붙잡고 갱신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뭡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신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요. 영세전부터 감추어둔 것이다. 이 말은 영세전부터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감추어졌다는 말은요.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뭡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이스했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는데요. 이때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 주셨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고백할 적에 신앙 고백도 다 했고 축복도 다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예수 영접하고 구원 다 받았고요. 기도 다 하고 훈련 다 받고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의 갱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배반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라 빵이 와서 무슨 갱신이냐.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갱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는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딱 붙잡고 갱신해버렸는데요.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의 13장까지 전부는 베드로 중심으로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는요. 이제 나타낸 바 되었다. 갱신되어질 적에요. 숨겨졌던 모든 영세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이요.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걸어 준비되어졌을지, 갱신되어졌을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체질이 바뀌어졌을 때 로마서 16장 27절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을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요 영원히 있을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나머지 거는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조금만 갱신하면 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갱신해야 됩니다. 물질관도 갱신해야 되고 시간도 갱신해야 되고 맨날 시간도 자기가 붙잡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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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시간을 규모 있게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누구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냐? 그게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예배하는 시간이 있느냐? 은혜 받는 시간이 있느냐? 말씀 보는 시간이 있느냐? 전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시간이 있냐?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 시간에 우선순위 헌신이 없다. 하나님 보실지 어떻겠냐. 물질에도요. 이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그게 있느냐 이 말이죠. 갱신을 조금만 한다면은 복음 붙잡고 전도 기도 붙잡고 갱신한다면은 복음 안에서 갱신한다면은 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직을 갱신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갱신해야 됩니다. 단체를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전체를 갱신해야 되고 우리 교회 시스템 전체를 갱신해야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직으로 갱신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조직으로 되면 안 됩니다. 큰 일,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지만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일 일심전심 지속할 만한 가치 있는 일
일심전심 지속으로 내가 할 일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를 계속하면서 다음 버전 다음 버전 계속 업데이트 버전으로 들어가신다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야 찾는다. 우리가 뭘 안 했었냐? 갱신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뭐 영어를 못 해가지고 뭐 전도가 안 되고 성경 영어를 뭐 억수로 잘해도요 어차피 안 돼. 그 뭐 해야 되냐? 갱신해버리고 생각 갱신하고 체질 갱신하면 하나님의 문을 쫙 열어 들어가는 그 따라 들어가면은 그 어느 하고 어떤 의미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버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살릴 수 있는 조직이 되려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다. 이 말은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내 생각, 내 감정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내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 기준이 된다.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 팀만, 두 명만 있어가 팀을 구성하면요. 교회의 대역사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차근 진짜 진도 전도에 시간 날 때마다 함께 전도하고 열매는 두 번째고요. 그걸 계속하면서 뭘 발견했냐 열매를 자꾸 보면요. 나중에 열매 갖다 놓고는 갱신이 안 돼가지고 뭐 돈 빌리고 찢고 뽑고 하다가 싸워버리고 나가버리고 시험 들고 이럽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열매 상관없이요. 계속 이것은 내가 할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다. 가장 행복한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냥 전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전도 현장에 답이 나오고 기도하니까 답이 나오고 행복하고 그렇다 힘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요 이게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3장 1절 21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예비한 상급이 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사람 한 명만 이런 팀 한 팀만 나오면요 지역 교회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돈, 자리, 명예 이게요 자기 인생을 다 겁니다. 그렇게 걸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동기, 목표, 야망 세워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표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 어떤 표대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표대, 천명, 소명, 사명. 우리의 시민권은요,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라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거 배설물이래요. 세상껏, 세상은 가치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하늘의 배경,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요, 이제 나타난 바 됐다는 말씀 속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조직 실 때문에 살리는 쪽으로 갱신이 되면요, 서서히 교회의 응답이, 가정의 응답이, 사업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조직을요, 완전히 복음 쪽으로, 전도 쪽으로, 기도 쪽으로 갱신을 해놔놓고, 본격적으로 생명 운동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받으려고 갱신하는데, 그게 갱신이 아니고요. 완전히 인본주의, 야망주의거든요. 그런데 진짜 순수하게 복음과 기도, 전도로 쭉 갱신하고 들어가면서 내가 해야 될 기본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미래를 놓고 갱신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인생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려도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은 영원히 기억된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 살아요. 부자 보세요. 맨날 파티하고 이러는데요. 파티를 만나려 해서 그런지 파리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늘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늘 250년 정도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면서 계속 초대교회를 재현하자는데 초대교회가 로마를 언제 복음했습니까? 250년 만에 복음했습니다. 250년 만에는 우리 생전에는 복음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못 볼 수 있어요. 나의 3대, 4대, 5대 손에서 그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말로 하자면 3대, 4대, 5대를 바라보면서
응답을 생각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당대에 막 기준으로 하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여기 맞춰서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 응답도 안 오지만 응답이 왔다 하더라도 자기대에 끝나버립니다. 언약 전달이 안 된다. 최고의 뭡니까? 미래를 향한 갱신,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는요, 우리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들이, 바울이 전도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했고요. 자기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 꼬마들이 이렇게 쭉 왔는데 어제 와가지고 밥 먹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웃었더라고요. 저것들이 저 엄마 저 아버지는 어디서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청년 때 내가 딱 봤는데 아 이것들이 보니까 어릴 때 저 엄마 저 아버지가 이 엄마도 닮았겠구나 뿌리를 내가 보는 것 같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알아보니까 아따 말도 조잘조잘 잘한다. 자기 엄마 아버지는 목사님 말하면 말도 못하고 예 이래 했는데 이것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신기하다 내는데 내가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뭐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그 제자들이 뭡니까? 신입장 가가지고 아이 낳았는데 내가 아이만 보여도 허무하고 행복한데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제자가 있다고 해보죠. 얼마나 듬직하겠습니까? 내가 저거 엄마 저거 아버지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이런 애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이고 소망이 있다 이러시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참참하게 오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바울이 뭡니까?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자랑할 거라고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자랑할 거 말고는 없고 그 다음에 뭐 자랑 아닌 자랑이 뭡니까? 아, 이게 전도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 보좌를, 계시록 보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두려워하고 겁낼 것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닫혀있는, 뭡니까? 응답 보는 눈이 열리는 갱신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눈이 안 열리면 계속 본 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뺄 수 없어요. 본 거, 들은 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본 대로 들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봤느냐? 도대체 무엇을 들었느냐? 우리는요 과학도 솔직히 저는 과학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과학 되게 따집니다. 과학이라 이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도 그저리 가라. 별로 철학자도 아닌데요. 철학자 같이 행동해가지고 뭐 이상한 야식부리한 소리 한번 하고 개변론 한번 하면 그거 뿅 가버려요. 하나님 말씀 뒤전이. 우리가 가진 게 뭐였습니까? 솔직히 뭐 아무것도 별거 없으면서. 그런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보고 헷가닥 넘어가 버리고, 의사 말도요, 의사라고 하면요,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기꾼들이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들 아닙니까? 흑안한 도움놈들 아닙니까? 솔직히 뭐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한국에 있었잖아요. 백몇 살 된 어떤 노인이 의사 라이센스도 없고 한의사인데 그 사람은 뭐냐, 조금만 하면 또 자기가 약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뭐 해라, 이거 따라, 이거 이래가, 이거 몇 분 삶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 암이 나왔고요. 제가 있던 부산 위에 은양이라 했는데 은양에 가면 이 한약, 약제사예요, 약제사. 그 가면은 그냥 약국이라 안 돼 있어. 약국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약방은 그냥 한약제 팔 수 있는 약 팔 수 있는 라이센스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약국과 약방의 차이는 약국에는 가면은 약사가 조제를 해줘 있어 그 가지고 그거 이제 약방에 있는 사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운은 입고 있지만 이걸 해주면 안 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 오셨습니까? 요거 넣고요. 뿌리 얼마 넣고 뭐 설탕 얼마 넣고 5분 달이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면 줄을 서가 있는 거요. 왜냐면 그거 가면 그 식견들 안 다 고치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제 있었잖아요. 102살인가 하면 지금 그 노인이 다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붙었어요. 의사들이 시비 붙었어요. 왜 라이센스도 없냐, 약사하고 의사하고 하냐고. 또 그분 말이 또 걸작이에요. 나서지도 못하는 게 무슨 의사냐고. 라이센스만 있으면 의사냐고. 그런데 경찰이 고발을 해버려. 그 의사들이 고발하니까 잡아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이제, 니,
자격증도 없이 왜 그 짓을 하냐. 잡아 넣으려니까요. 이게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하지만 높은 사람들이 유병언이가 돈 주가 로베인 게 아니고 이분은 생명 다 살려버린 거예요. 나도 나왔다, 나도 나왔다. 다 나와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집어 넣자니 사람을 다 살려버렸고 의료 사고가 있어야지 다 살려버렸는데. 진짜 돌팔이들이요. 여러분 뭐 의사를 욕하려는 게 의사고 뭐고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놓쳐버리면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갱신하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거 못 떠면요. 응답하도 그걸 보고 당달봉사라는 거예요. 봐도 분명히 응답이 왔는데 쳐다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는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 떡이 아닌 그림으로 그려난 것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실제 있는데 내 눈이 안 열리면 뻔히 보면서도요. 그림이요. 그림. 뭐 먹는다. 그런 인정을 왜 사냐고. 예수 믿는 거는 확실하게 맛있게 수박이 있으면 수박이 얼마나 맛있어요. 먹어야지. 그림의 떡이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언제 그림의 떡이요? 저는 뭐 과일 먹는다 하면 막 너무 행복한데 못 먹잖아요. 이빨이 시린 사람은 과일 못 먹잖아. 저는 오징어 보면 막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막 짚어 막 죽여주는데 어느 제이모 목사님을 보니까 막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수만 명 모아가 계시는데도요. 오징어 뭐 뜯으시더라고. 그래서 내만 쳐다보고 아이고 주목사야 니는 행복하겠다. 어째 그리 잘 뜯어먹노. 심술이 나는지 어째 그리 잘 뜯어 쳐먹노. 이래서. 그런데 그분은 털리를 해가지고요. 오징어 못 뜯어 드셔요. 그건 뭡니까? 그 맛있는 걸 쳐다보면서도요. 그림의 떡이요. 못 드시니까. 그래서 빨리 갱신하는 눈을 뜨면요. 전부 응답이요. 심지어는 노예로 갔는데도 응답이요. 감옥에 갔는데도 응답이요.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놓고 갱신하세요. 아까 말했죠. 최소한 4대요. 평생 놓고. 그러면요. 반드시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그날이 알고 보면요. 중요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어느 날 D-Day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D-Day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D-Day하고 Due-Day하고 달라요. Due-Day는 뭐냐? Bill after Bill 하는 인생 속에 날라오는 게 Due-Day예요. 돈 내라고 오는 게 맨날 Due-Day잖아. 미국은 맨날 Due-Day만 있지 D-Day가 없어요. 여러분 Due-Day가 뭐 맨날 빌빌거립니다. Bill after Bill 인생 됩니다. 평생 놓고 갱신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놓은 축복을 주실 D-Day가 있다니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에게 붙이는 날이 있다니까.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일 수 있는 상태에서 없어져요. 다 죽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이길 장수가 없었어요. 군인이 왕도 못 건들 그 싸움 잘하는 사울 왕도 가서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했다고요? 40일간 그래서 40일. 아니 골리앗이 마음만 먹으면요 하루에 한 번만 마음 먹어도 40번은 이스라엘을 끝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이 돌았는지 40일 동안 큰 소리 빵빵 치다가 41일 만에 다윗한테도 터져 죽은 거예요. 무슨 약이냐? 다윗이 골리앗 만나기 전에 40일 동안 이미 이스라엘은 함락될 위기가 충분히 있었고 골리앗은 모든 걸 끝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왜 그렇지 않고 있었겠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을 다윗에게 붙이는 디데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만해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40일 동안 큰 소리 치고 있다가 41일 날 디데이 되는 날 얻어 터져가 죽는 거예요. 그런 날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디데이가 따로 있어요. 다음 세대를 놓고 갱신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내 세대 끝내지 말고 다음 세대. 그래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발명을 했는데 앞으로 뭡니까? 어두컴컴한 이 시대를 밝힐 미래에는 뭡니까? 더 빛을 밝힐 데 없냐? 그래 한게 전구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는데 뭡니까?
어떻게 하면 비행기처럼 새처럼 날라가지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예를 들면 갈 적에 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겠냐? 가장 빠른 길이 뭐 있겠냐? 아, 그거 연구한 겁니다.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화기를 발명했습니다. 그 이 사람 뭐 했습니까? 이게 이제 구리 시공이 있으니까 이걸 뛰어넘어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이 뭐겠냐? 그거 연구하다가 그게 뭡니까? 이 세대가 아니고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갱신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 후대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언약 전달하는 갱신의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평생이라는 말은 내 기준이고요. 내 입장에서 볼 때 영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를 뛰어넘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거예요. 그거를 놓고요.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자들입니다. 영원한 갱신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한 10분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갱신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갱신을 향한 눈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갱신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또 한국에서 온 우리 렘넌트 팀들 하나님의 또 이게 1개월 동안 있으면서 중요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경험 속으로 각인 속으로 복음의 각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